도시의 출현과 함께 그리고 향상, 뭐의 향상? 교통의 기관 산업의 향상이 그것이 brought about, 야기엔드 물리학에서 새로운 기회를 이야기했죠. 근데 뭘 위한 기회? Specialization? 전문화의 기회를 이야기한 거죠. 다이동은 이게 핵심이네요. 그죠? 네, 빽빽하게 밀집되어서 사람이 사는 도시가 재무인데 뭘 정했어? 풀타임 고용을, 정규직 고용을 제공한 거지. 누구에게? 목수와 성직자와 군인들과 변호사들에게. 마을인데 어떤 마을? 명성을 얻었던 마을, 뭐 하는 것에 대해서, 만드는 것에 대해서, 정말로 좋은 와인과 올리브오일과 또는 세라믹? 도자기류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명성을 얻었던 마을이 발견하기를 뭘 발견한 거야? 그것이, 같이. be worthwhile 투명사 뭐라고요? 얼마나 가치가 있다는, 그들이 뭐할 가치가 있다는 걸. 거의 독점적으로 그 제품에만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걸 발견한 거지. 이것만 만들어 먹고 살겠구나, 이렇게 된 거죠. 그리고, 네, 이때 트레이드는 이렇게 연결되는 거지. 그것을 거래하는 게 가치가 있겠구나, 발견한 거죠. 누구와? 다른 정착자들과. 뭘 위해서? 다른 제품을 위해서. 그들이 필요했던 다른 제품과 상품을 위해서 다른 정착지들과 그것을 거래하는 것이 가치가 있겠구나라는 걸 발견한 거죠. 굉장히 어렵죠. 네, 이것을 만들었는데 뭘 만들었어? 많은 의미를 만든 거죠. 기후와 토양은 다르죠. 그리고 이거는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인데, 그러면 왜 마시겠니? 그러니까 마시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. 그 수산물이라거든요. 그래서 왜 마시겠니? 뭘 마시겠어? 그럼 보통의 와인을 마시겠니? 너로의 뒷마당으로부터 해. 뭐 한다면? 네가 살수 있다면 더 부드러운 품종을, 조물. 장소로부터의 종이죠. 근데 어떤 장소야? 그 장소의 토양과 기후가 훨씬 더잘 알맞은, 뭐에 알맞은? 뭐에? 포도나무, 포도 덩굴에 더 알맞은 그 기후와 토양을 가진 장소로부터 종이 더살수 있는데 내가 이거 왜 마시겠냐는 얘기죠. 맞아요? 만약 점토가, 너의 뒷마당의 점토가 만드는데 더 강하고 더 예쁜 단지를 만든다면 너는 뭐할수 있는 거야? 교환을 만들 수를 만들 수 있는 거죠. 그렇지?